낡은 책장 속 먼지 쌓인 비디오 테이프. 그 안에 담긴 엄마와 나의 시간.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았던 나의 첫 번째 친구. 그럼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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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덧 딸들은 자라 엄마가 되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어른이 되고 엄마도 되는 줄 알았죠. 아이를 낳기 전까진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미처 몰랐습니다. 저는 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정 부모님이 전적으로 주말 부부였죠. 지금도 네, 주말 부부고. 지금도 주말 부부고. 그렇죠. 엄마, 오빠 남편보다 엄마라니까. 맞아.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아이의 생물학적인 엄마이긴 한데 생모. 내가 진짜 얘의 엄마가 맞나? 그러니까 저희 애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김이랑 미역국밖에 없어요. 다른 거 하면 이상하니까. 미역국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?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솔직히 안 닮고 싶었어요. 왜 저렇게까지 사나? 이렇게 본인의 삶이 근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닮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닮겠는 거예요. 불가능해요. 할 수가 없는 거야.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보통 소풍 가기 전에 옷 사주고 이제 이러잖아요. 그치. 그러면은 애들 옷 사주러 가는데 아빠가 자기도 학교에 소풍 간다고 자기 옷 사겠다고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내 거, 동생 거, 아빠 거 이렇게 하나씩 다 사는데 우리 엄마는 안 사요. 난 우리 엄마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지, 옷을. 우리 엄마 너무 우리 엄마 것만 사요. 근데 요 이제 제가 돈을 벌고 그렇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면서 한 해 안에 엄마 뭐 이것도 사주고 뭐 크림도 좋은 거 하나씩 사주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제 저희 엄마는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화나면 그냥 나를 막 숙제 검사를 해. 야, 너 숙제 써? 그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한테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스트레스를 육아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것 같아. 그런 이해하는 마음? 그때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맨날 화를 내나? 왜 우리 엄마는 그러나? 엄마가 결혼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키니를 입고 한강 수영장에 있는 모습을 본 거야. 진짜 서울 여자.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면서 아 저럴 때가 있었구나. 차라리 남편은 연애 때라도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. 저 사람 뭐 좋아할까? 뭐 할까?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 번도 엄마가 뭘 좋아하지? 엄마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?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